정의당이 노회찬과 함께 기필코 세상을 바꿔낼 것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우리가 가진 방어권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도산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권이다. 공정한 출발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예. 4년 전에 조연아 씨가 제대로 처벌됐다면 오늘의 조연민의 갑질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회계가 조작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취준생 여러분, 맞아요. 사실은 정의당 후원 광고예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만 뒤져서 되겠습니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진보정치, 정의당은 더 강해지겠습니다. 정의당이 노회찬과 함께 기필코 세상을 바꿔낼 것입니다. 교수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고자 합니다. 지금 야당들이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이에요. 최저임금 인상 안 하거나 좀 적게 했으면 경제 싹 풀립니까? 좀 무리한 주장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자신 있게 장관으로서 소신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징벌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명목세율을 인상해봤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효세율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오늘 맡게 된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를 종교문제해결위원회 문제를 통한 해법을 제안하면서 정말 감회가 큽니다.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에서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인 기업의리를 통합하는 계기가 1.8% 국민 신뢰도 국회,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 이대로 놔둬도 됩니까 여러분? 국민이 절박할 때 절박해 할 줄 아는 국회,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